나오실 때 큰 맛으로 환영을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초대 가수 신경환 씨를 무대로 모십니다. 박수. 정주골줄이야. 네, 요즘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 네, 그리고 여자야 봐도 노래가 많죠? 자, 많은데 그동안 좀 색깔이 많죠. 네. 이번 노래는 여자의 아파트 색깔이 좀 틀리는 거죠. 색깔이 틀려요? 네, 그렇죠? 네, 네. 아. 자, 우리 신명아 씨 노래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코 비음에 아주 매력적으로 느끼죠, 그죠? 감사합니다. 네. 자, 그 가요계 데뷔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제가 85년도에 MBC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로서 한 30년 정도 됐죠? 오, 네. 오래되셨네요. 네. 85년도. 내가 그때는 학교 다니다. 네, 저도 그때 어릴 때예요. 자, 우리 신명아 씨 네. 방송을 통해서 보다가 직접 이렇게 보니까 아주 뭐 이쁘게 잘 생겼죠? 감사합니다. 예뻐요? 자, 이 노래 그 특징이 어머님들한테 바로 필요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대체적으로 흥겹고 쉬운데요. 아, 꽃냄새 짙은 베란다에서 여기가 조금 콧노래가 아, 네, 나 좀 섹시하게 네, 짙은
당신을 생각합니다. 자, 네. 그러면은 꽃 냄새가 나는 베란다가 네. 밤에는 신랑을 기다린다, 연인을 기다린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모르겠어. 우리 작곡가, 어. 작사 선생님께서 어. 우리 김영림 씨의 사랑의 맞줄 12줄 어. 네, 작사를 하신 아, 김상길 선생님이세요. 아, 김상길 네, 그리고 작곡은 신일동 선생님이라고 유리백 사랑 아시죠? 네, 그분께서 작곡을 해주신 네, 명곡을 저한테 자, 주셨어요. 그러면 꽃냄새 짓던 베란다, 네. 그 앞에 기다림의 이 노래부터 한번 네. 한번 들려보도록 할게요. 기다리다 지쳐 밤이 오면은 쓸쓸한 밤들에 불을 켜고 꽃 냄새 짙은 베란다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신명아 씨 네. 여자의 아파트. 네.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네, 포인트. 네. 사랑에 젖은 아파트, 추억에 젖은 아파트. 여기가요, 포인트 또 있어요. 똑딱똑딱똑딱시계. 자, 요즘 네. 이 똑딱시계가 네. 이런 네, 게 있나요? 네, 우리 작곡가 선생님께서 똑딱똑딱똑딱 이걸 하면 히트가 될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개종시계 있을 때 똑딱똑딱. 요즘 또 대종시계 많아요. 사랑이 젖은 아파트, 추억이 젖은 아파트, 불빛만이 적실 뿐. 똑딱, 똑딱, 똑딱. 자, 똑장은 앞박자고 네? 좀 쉬었다가, 네. 그 다음 똑딱, 똑딱, 시계, 네. 종소리 누구를 네. 위해서 종을 치나. 네. 네. 자, 이 마지막 부분만. 네네. 자, 마지막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그래요. 할게요. 추억에 젖은 아파트 불빛만이 적실 뿐 똑딱똑딱똑딱 시계의 종소리 누굴 위해 종을 치나요. 자, 요거 봐요. 집중적으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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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만큼 당신 앞에 눈물을 흘려야 돌아올 수 있나요? 아직도 많은 세월 흘러가야만 내게로 올 수 있나요? 기다리다 지쳐 밤이 오면 쓸쓸한 아파트에 머물게 되고 텅빈 공간은 눈부시해서 당신을 느껴봅니다. 사랑 젖은 아파트, 침묵에 젖은 아파트, 그리움만 적실 뿐. 똑딱똑딱똑딱 시계전 소리 누굴 위해 숨을 쉬나요? 기다리다 지쳐 밤이 오더니 쓸쓸한 아파트에 불을 켜놓고 꽃냄새 짙은 베란다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사랑이 젖은 아파트, 증명이 젖은 아파트, 불빛만이 적실 뿐. 똑딱똑딱똑딱 시계 종소리 누굴 위해 숨을 치나요? 자, 오늘의 초대 가수 신명아 씨였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이 노래 아주 어머님도 경쾌하고 뭔가 모르게 중독성이 있는 노래. 중독성 있죠? 그죠? 네. 노래 괜찮습니까? 자, 앞으로 우리 신명아 씨들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신명아 씨에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